네, 이제 RCK ADAS의 외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관을 봤을 때 전면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위에 있는 벙커베드일 텐데요. 내부에서 보셨다시피 벙커베드가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데 약간 앞쪽으로 이렇게 마름모 형태로 되어 있어서 앞이 약간 좁아지는 타입의 벙커베드고요. 위쪽에 보시면 키바모빌과 협업하고 있는 RC 모터홈스의 마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부에 보시면 이베코 마크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옵션 사항으로 적용하실 수 있는 서라운드 뷰에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장 자체가 8.2m 정도 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서라운드 뷰 옵션 자체는 상당히 유용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큰 차량을 운전하시는데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서라운드 뷰 장착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안개등이 또 마련이 돼 있어서 안개 시에 사용하시기에 좋도록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는 전동식은 아니고요. 이렇게 수동식으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사이드 미러가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관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보이는 것은 색상인데요. 티타늄 그레이 색상이 전체적으로 둘러져 있어서 그냥 보기에도 상당히 고급 모터홈이라는 게 느껴질 정도의 그런 색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운전석쪽 측면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슬라이드 아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아웃을 할 때는 한 가지 꼭 유의하셔야 되는 것이 차량의 EMP를 작동시킨 상태에서 사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확장되는 모터홈들이 거의 다 동일한데요. 이쪽 부분을 확장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무게가 운전석쪽 방향으로 실리기 때문에 차가 한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차가 한쪽으로 기울게 되면 차체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라도 확장하시기 전에는 무조건 EMP를 작동시켜서 차량의 균형을 완벽하게 맞추신 이후에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럼 슬라이드 아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슬라이드 아웃을 해봤는데요. 슬라이드 아웃이 적용되는 전체 길이는 3660mm에 폭은 700mm 정도 되는데요. 확장되는 길이 자체가 상당히 길어서 거실 처음 공간부터 옷장 끝까지 옷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공간을 사용할 수 있고요. 튀어나오는 폭 자체는 700mm인데 실제 재보면 700mm가 조금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봤는데 레일의 길이 자체가 총 700mm라고 하니까 그런 점들은 유의하셔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아웃을 적용했을 때 항상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단에 나뭇잎이나 쓰레기나 뭐 눈 같은 것들이 쌓였을 때 이 슬라이드 아웃이 다치거나 할 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위쪽에 어닝이 별도로 장착이 돼 있어서 위쪽으로 나뭇잎, 눈 같은 것들이 쌓이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도 상당히 잘 고려해서 설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타이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쪽에 있는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225에 75에 R16C가 적용이 돼 있고요. 브랜드는 컨티넨탈사의 타이어가 적용이 돼 있습니다. 제가 다른 차량도 봤었는데 다른 차량에는 미쉐린 타이어가 적용돼 있었던 걸 보면 차량이 출고될 때 타이어 제작사는 변경될 수 있는 것 같고요. 사이즈만 눈여겨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사이즈가 225에 75에 R16에 C로 동일하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시는 복륜이 적용돼 있어서 무거운 차체에 뒤쪽에 복륜 타이어가 적용돼 있다는 것 자체는 상당한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부터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정말 부족해서 이제 해가 지고 있어가지고 EMP 작동을 제대로 못 보여드릴 것 같은데요. EMP는 아시겠지만 영국의 EMP라는 제조사에서 만든 오토레벨링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거운 차체도 충분히 들어올려서 완벽하게 수평을 잡아줄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RCK ADAS 같은 경우에도 EMP가 들어올려놓은 상태인데 여기 바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퀴가 이렇게 돌아갈 정도로 차체를 완전히 들어서 올려줄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RCK ADAS 같은 경우에는 S가 슬라이드 아웃을 뜻하는 건데요. 이 슬라이드 아웃이 적용되는 차량에는 EMP가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구매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전석 쪽에서 살펴보게 되면 창에 이렇게 세 개가 마련되어 있는 게 보이실 텐데요. 가장 뒤쪽에 있는 창은 침실 공간 쪽에 마련된 창이고요. 여기 있는 창은 주방 공간에 있는 창, 여기 있는 창은 거실 공간에 있는 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전석 쪽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세 개의 수납함 같은 게 마련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신데요. 이 세 개의 수납함 모두 물건들을 수납할 수 있는 수납함은 아니고요. 모터홈을 위한 장치들이 수납되어 있는 수납함입니다. 세 개의 수납함 중에 가장 뒤쪽에 마련되어 있는 수납함 은 차량의 수평을 맞춰주는 EMP와 관련된 수납함이고요. 네, 여기 하단 수납함 두 개 중에 하나를 열어보면 여기는 이렇게 발전기가 자리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될 게 처음 키바모빌로부터 안내를 받을 때는 2.6kW의 혼다 발전기가 적용되어 있다고 안내를 받았었는데요. 여기 열어보시면 회사는 USR 제네레이터고 모델은 TEC3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혼다 엔진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제가 이것이 좀 궁금해서 좀 찾아봤는데요. USR 제네레이터 같은 경우 홍콩에 위치하고 있는 회사고요.
있고요. 중국에 공장을 두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엔진을 혼다에서 받아서 쓰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TC30이라는 것은 최대 출력이 3kW까지 나오는 엔진을 TC30이라고 명명하고 있고요. 엔진의 연료는 가솔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소한 것들이지만 혼다 엔진을 쓰긴 하지만 혼다에서 제조한 발전기가 아니고 USR 제네레이터라는 회사에서 만든 TC30이라는 것 정도는 데이터시트 같은 데에서 분명히 명시해 주시면 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USR 제네레이터 관련해서 마음에 드는 부분은 USR 제네레이터 자체가 데이터시트를 상당히 완벽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건데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소음 관련된 테스트는 못할 것 같은데 USR 제네레이터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음 관련 기준은 7m 거리에서 53에서 60dB 정도가 나온다고 하니까 소음 관련된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자리하고 있는 수납함을 열어보시면 RCK-ADAS에 적용되고 있는 에바스페커 하이드로닉 M10에 각종 배관들이 자리하고 있고 관련된 AS를 할 수 있는 장비들이 여기 자리하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 유저분들은 여기를 건드리실 일이 없을 것 같은데 AS를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운전석 쪽 측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운전석 쪽 측면을 보면 총 3개의 창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제일 앞쪽에 있는 것은 거실에 있는 창, 여기에 있는 창은 화장실 쪽에 있는 창, 가장 후면에 있는 창은 침실 공간에 있는 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수석 쪽에 올라가는 부분에는 이렇게 발판이 마련이 돼 있어서 높은 차체에 올라갈 때 밟고 올라가기에 편리하도록 마련이 돼 있고요. 전동식 발판이 아니라 이렇게 차체에 그냥 고정되어 있는 발판으로 마련된 것은 오작동이나 고장의 염려가 없다는 점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운전석 측면 쪽에서 보시면 가장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상단에 있는 어닝일 텐데요. 어닝이 안쪽으로 수납이 돼 있어서 밖으로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주행 중에 주행풍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좀 자유롭고 상당히 깔끔하게 외관이 마무리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닝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닝을 펼쳐봤는데요. 어닝 전체의 길이는 5160mm이고 여기서 끝까지 길이를 한번 재봤는데 2850 정도 나옵니다. 제가 본 어닝 중에 거의 최대 크기 어닝이라 가지고 그늘은 충분히 만들어주고요. 어닝 자체에 LED등도 마련이 돼 있어서 저녁에 여기서 시간을 보내시는데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어닝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 있는 아넥스라는 회사의 제품인데요. 현재 보시다시피 밑으로 다리를 내리지 않는 암리스 타입의 제품이라서 별도의 다리를 내리거나 하는 번거로움 없이 쓰실 수 있는 상당히 편리한 어닝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어닝을 작동하실 때 유의하셔야 될 것은 이 어닝 자체는 좀 기동 전류가 커서 그런지 DC로는 작동이 안 되고요. 인버터를 켜신 다음에 220V로 작동하신다는 것은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닝 자체가 상당히 크고 좋은 편이라서 쓰시는 데에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어닝입니다. 운전석 쪽의 앞쪽부터 살펴보면 여기에 청수를 주입할 수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이렇게 뚜껑 열어서 주입하시면 되고 RCK-ADAS 같은 경우에는 청수통은 총 300리터가 제공이 되는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과는 약간 달라서 업데이트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청수통 주입구가 두 개 있는 것이 조금 의아했는데 현재 청수통이 두 개가 들어가 있고 두 개를 연결해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 청수통에 물을 주입할 수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그냥 하나에 넣으면 두 개의 물탱크에 가득 채워지도록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청수통 용량이 300리터가 되다 보니까 한 번에 호스 두 개를 연결해서 더 빨리 채울 수 있는 방법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또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옆으로 보시면 12V 단자, 시가잭 단자가 있어서 외부에서 12V DC 이용하는 전자기기 사용하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 출입문을 보시면 상당히 깔끔한 디자인으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전자식 도어락이 있어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열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손잡이 부분도 이렇게 살짝 누르면 열리게 되고 보시다시피 하단에 이렇게 전동 스텝이 마련이 돼서 올라가시는데 상당히 편하게 올라가실 수 있도록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각가지 뭐 물건들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 버튼은 문을 열고 닫는 것, 이 부분은 전체 락이라는 것, 그렇게 두 개의 버튼이 마련되어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출입문 옆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외부에서 쓰실 수 있는 테이블이 있는데요. 이렇게 손잡이를 당겨서 밑으로 내려주시면 이런 외부 테이블이 마련이 되고 전체 가로 길이가 1.2m 정도 되고 폭이 49cm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여유로운 공간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은 외부에서 뭐 요리를 하신다거나 물건들을 올려놓고 쓰신다거나 이런 용도로 쓰시기에 아주 좋은 테이블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형 모터홈, 럭셔리 모터홈에 충분히 어울리는 그런 테이블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220V 단자, 그리고 12V 시가잭 단자, 그리고 TV 안테나를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마련이 돼 있어서 외부에서 전기 기기
기기들을 사용하실 때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여기 있는 주입구는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발전기에 연료를 주입하기 위한 주입구고요. 차량의 연료는 디젤인데 발전기의 연료가 휘발유다 보니까 별도의 연료를 주입하기 위한 주입구가 마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은 외부 샤워기를 연결할 수 있는 외부 수전인데요. 이렇게 외부 수전에 연결할 수 있는 샤워기를 연결하셔서 사용하시면 이렇게 물을 외부에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쪽의 가장 뒷부분에는 RCK ADS의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외부 수납함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대형 모터홈을 원하시는 분들은 대형 수납함을 원하시는데 이렇게 문을 열어보면 거대한 수납함이 자리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분께서도 상당히 많은 짐들을 여기 수납하고 계신데도 아주 많은 공간들이 남아있는 상태고요. 이 입구 사이즈가 1250x1250 정도 되는 정사각형 사이즈 정도 되는데 본인이 가지고 계신 뭐 자전거나 여러 가지 용품들이 그 사이즈에 적합하다면 넣어서 사용하시는데 부족함 없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수납함 내부에는 이렇게 LED등도 마련이 돼 있어서 어둡지 않은 상태에서 물건들을 수납하실 수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은 이 LED 등 자체가 가운데 있는 컨트롤 판넬에서만 껐다 켰다가 되기 때문에 나왔는데 만약에 등이 켜져 있지 않으면 들어가서 다시 켜고 나와야 되는 그런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부에 등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스위치가 따로 있으면 그런 것들이 좀 사용하는데 편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여기에는 이렇게 또 TV가 마련이 돼 있는데요. 추후에는 변동 여지가 있다고 하니까 이거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안쪽에 하부장이 있고 상부장이 마련이 돼 있는데요. 하부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전기 설비들이 하부장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납하는 용도로 쓰시긴 좀 어렵고 상부장은 수납하는 용도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부장 같은 경우에 밑에 작은 부분은 수납하는 용도로 쓰실 수 있으시니까 그런 점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납함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바닥면이 쇠로 되어 있는 체크플레이트로 되어 있어서 긁힘에 염려가 없고 물이 흘렀을 때도 큰 어려움 없이 쓸 수 있어서 상당히 좋은 부분인데 이런 대형 수납함에는 자전거라든지 바이크라든지 이런 걸 싣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묶어갈 수 있는 고리 같은 것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것들 운송 중에 흔들릴 수 있다는 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웃도어를 원하시는 분들은 바닥면에 그런 것들을 고정할 수 있는 고리들이 좀 마련될 수 있도록 건의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뒤쪽에는 이렇게 한전을 연결할 수 있는 한전 인입구가 마련이 돼 있는데요. 현재 차량에 연결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보여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차량 뒤쪽을 살펴보겠습니다. 차량 뒤쪽을 보시면 모양 자체는 상당히 예쁘게 잘 디자인이 돼 있고요. 여기 보시면 RC 모터홈스의 마크가 있고 하단에는 키바 모빌의 또 마크가 마련이 돼 있고요. 제일 상단에 보시면 카메라 두 개가 마련이 돼 있는데 위쪽에 있는 것은 후진할 때 아래쪽을 바라보는 카메라고요. 그 아래에 있는 것은 서라운드 뷰 카메라인데 상시 후방 카메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RCK ADS에서 약간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는 견인장치 장착이 불가하다는 것인데요. 인증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견인장치 장착은 불가하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미등의 점등은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럼 다음은 차량의 지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량의 지붕에는 1편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총 3개의 핵기창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또 2개의 맥스팬이 자리하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RCK ADS에는 총 340W의 플렉서블 태양광 패널이 들어가는데요. 태양광 패널이 자리하고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패널 옆으로는 아벤타 컴포트 에어컨도 자리하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네, 이제 RCK ADS의 옵션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옵션 사항 같은 경우에는 1편과 2편 영상에서 차량 설명을 드릴 때 부분 설명을 드렸던 것들을 하나로 모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각 주제별로 하나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RCK ADS에는 청수 탱크는 300리터가 제공이 되고요. 오수 탱크는 120리터, 블랙 탱크는 100리터가 제공됩니다. 확장과 관련된 것은 휘바모빌과 별도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전기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와 관련해서는 리뷰를 하면서 배터리 용량에 대해서 설명드릴 기회가 없었는데요. 여기서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RCK ADS에는 인산철 배터리 300Ah짜리가 두 개가 들어가서 총 600Ah가 제공이 되고요. 인산철 전용 충전기는 50A, 플렉서블 태양광 판넬은 340W가 제공이 되고 MPPT 40A, MT50 태양광 컨트롤러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인버터 같은 경우에는 정연파 3kW짜리가 들어가게 되고요. 한전과 배터리 등을 자동으로 변환해주는 전원 자동 변환 장치 APU도 제공되게 됩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USR 제네레이터에 발전기도 제공되게 되는데 최대 용량은 3kW짜리고 전격 용량은 2.6kW짜리
발전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냉난방과 관련된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에어컨은 푸르마사의 아벤타 컴포트 모델이 적용이 되고요. 아벤타 컴포트 같은 경우에는 냉방과 난방 모두 가능한 제품인데요. 냉방 용량은 2400W, 보통 평당 400W 정도로 따지니까 6평 정도 냉방할 수 있는 에어컨이고요. 난방 용량은 1700W입니다. 그리고 난방과 관련해서는 무시동 히터가 또 제공이 되는데요. 제조사는 에바스페커고 하이드로닉 M10이란 제품이 제공이 되고, 하이드로닉 M10 같은 경우에는 부동액으로 난방을 하는 방식인데 열량은 최대 9500W라서 아주 큰 용량을 자랑하는 무수동 히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닥 난방도 제공이 되고요. 자세하게 전달받진 못했지만 그래도 에어 히터와 DC 온수기도 들어간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방 가전으로는 냉장고가 제공이 되는데 이탈리아의 비트리포리고사의 슬림 150이란 모델이 제공이 되고요. 전체 용량은 140리터인데 냉동실 용량이 16리터 별도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버너 같은 경우에는 프린세스사의 하이라이트 방식의 2구 2400W 버너가 제공이 되고요. 오븐도 함께 제공이 되는데 삼성의 50리터 컨벡션 오븐이 제공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편의사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편의사양 같은 경우에는 가장 특징적인 것은 차체가 확장이 되는 슬라이드 아웃 시스템이 적용이 되고요. 이에 따라서 차 전체의 균형을 자동으로 맞춰줄 수 있는 EMP도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어닝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아넥스사의 5160mm 길이의 빌트인 전동 어닝이 제공이 되고요.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리지 못했던 부분인데 RCK ADS 같은 경우에는 리어 에어 서스펜션이 제공이 되는데요. 후륜 쪽에 에어 서스펜션이 있어서 차 뒤쪽이 좀 낮아졌을 경우에는 차 자체를 높여줄 수 있고 또 필요시엔 낮출 수 있는 기능이 적용돼 있습니다. 큰 차체에 뒤쪽에 무게가 실렸을 때 차량의 엉덩이 쪽이 닿을 수도 있어서 에어 서스펜션을 상당히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언급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리어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돼 있다는 점은 상당한 강점이니까 이것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량 전체에 걸쳐서 해키창이 3개가 제공이 되고 맥스팬은 2개가 제공이 되고요. 후진 시에 뒤쪽을 볼수 있는 후방 카메라가 제공이 되고 또 옵션 사항으로는 차 전체 주변을 볼수 있고 상시 후방을 볼수 있는 서라운드 뷰도 옵션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총평을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리뷰한 RCK ADS 같은 경우에는 제가 리뷰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리뷰해본 국산 모터홈이었는데요. 정말 국산 모터홈의 끝판왕이라고 불릴 만큼 훌륭한 차량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것은 베이스 차량 자체가 상당히 신뢰도가 있는 차량이라는 게 마음에 들었고요. 1편 영상 이후에 어떤 분들께서는 마력의 부족함이라든지 후륜에 대한 아쉬움들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 역시도 구매하시는 분들께서 잘 고려하셔서 판단하시면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나 차체 강성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산 모터홈의 끝판왕답게 적용되어 있는 옵션 사항들이나 쓰여져 있는 자재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정말 좋은 자재들로 만들어져 있다는 게 많이 느껴졌고요. 내부 디자인 자체도 영국의 프리미엄 모터홈을 만드는 회사와 기술 협업을 해서 그런지 그 역시도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옵션 사항들까지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제품들로 대부분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역시 끝판왕다운 선택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아쉽다고 설명드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역시 유저의 편의성이 고려되지 않은 부분이라든지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쉬움으로 남긴 했는데요. 이것은 차량의 기본기라기보다는 좀더 유저들을 생각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개선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정말 이번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완벽하게 찍지 못했다는 생각에 좀 아쉬움도 남는 영상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아주 아주 길었는데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응원해주신 구독자분들께 정말 감사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리뷰 영상과 그리고 캠핑 관련된 좋은 주제의 영상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의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영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